이번 세 번째 핫썸 소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이 됐습니다. 재수감 207일 만입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됐고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이 됐고요. 오는 13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요건, 형기 60%를 채워서 충족이 됐고요. 수형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충족됐다는 설명이에요. 심사위원회 과반이 가석방에 현재 동의하고 있는 동의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운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신경 한 말씀. 오늘 선거 앞두고 만일 상황 대비에 그룹에 대응 지시하신 게 있으실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이 된 겁니다. 가석방의 요건들을 다 채웠다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밝혔습니다. 바로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취업 제한 관련해서 입장 좀 더 설명해 주시나요? 취업 제한? 아직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 네. 이게 사실은 국가적 경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더 정확하게 들어가자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반도체 경쟁력이 어떤 국가 경쟁력의 근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자, 법무부로서도 특별하게 고려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렇게 반도체 대전이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를 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삼성그룹에 대해서 그래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삼성그룹이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총수가 바깥에 나와서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바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60% 이상이 되는 국민들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내지는 석방에 동의한다. 이런 국민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국민 경제의 어떻게 보면 요청에 따라서 가석방을 한다라는 법무부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사면과 가석방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틀리죠. 이번에는 가석방이 된 거고, 그렇죠.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 공정과 정의, 상식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청와대가 말하자면 모든 책임을 다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기에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면과는 별개로 법무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서 절차와 과정을 밟게 되는 가석방을 선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이제 진보진영에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가지고서 민주당이 지금 욕을 좀 많이 들어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G8, G7, G5를 넘어서 G3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첨단 산업들, 특히 바이오, 그다음에 이것 저 뭡니까 반도체, 2차전지 뭐 이쪽이 지금 세계 선도 국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상황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도 조금 유연하게. 너무 경직되게 적용을 하면은 이 부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70% 이상이 또 가석방 또 찬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연한 판단과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석방 심의위원회라는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고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면과 가석방은 다르다. 자, 이런 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김관선 변호사님,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취업 제한이 유효하다 라는 게 이제 사면과 가석방의 또 대표적인 차이일 것도 같은데 취업 제한이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회사에 개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업 제한이 5년간 유효하다 이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5억 이상의 뇌물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가석방이 됐지만 형은 집행을 종료한 건 아니에요. 지금 2년 6개월 받았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살아야 하는데 그 집행 종료를 미리 나가게 한 다음에 그 시점이 지나야지 집행 종료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취업 제한이 걸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보호관찰을 받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과정에서 어떤 교육 같은 걸 이수하지 않으면 이 가석방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 입장이랄지 재계 입장에서는 좀 사면을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본인이 이제 가석방 자체에서 또 하나 부담 있는 게 있죠. 가석방에 석방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재판이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자본시장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본인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승계한 부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포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재판에서 만약에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이 가석방이 또 취소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자유를 얻은 것은 뭐 경제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반의 자유를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약간 뭐 정말 경제와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좀 사면이 어떻는가 싶어요. 그래서 온전히 사면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전에 지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외 활동이랄지 여러 가지 국내 활동, 향후에 있어서 M&A 이런 거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결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사면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충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